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허리 잡고 첫 개장 날입니다. 아, 너무 이렇게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였죠? 우리가 그 그냥 또 오픈 네. 날짜가 정확히 언젠가요? 그러니까 아 그때 참... 준비 안 돼 있어요? 네. 아 제작진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준비해 놓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거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고민 안 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뭐 거의 한 36번에 이제 거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죠.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고 그렇죠. 가고. 아 내가 아 이건 너무 아, 네. 이거는 너무 네.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시작해서 아 이건 너무 선정적이지 않느냐. 네. 아 이거는 만약에 방송이 됐을 때 너무 파급력이 네. 너무 크다. 네. 시작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고뇌 그런 거 없었고요. 쓸데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 고뇌를. 네. 사실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하는데 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봤는데 뭐 랩몬 전국의 1분 영어. 딱 임팩트 있잖아. 네. 그 부분 딱 재밌었죠. 그래서 호보드 스타일 딱 임팩트 있잖아. 임팩트 있잖아. 있진 하나의 어 컨텐츠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호비랑 놀자. 뭐라 모시라고 집순이 내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다 뺏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 나의 정체성을 찾고. 네. 아 나는 그냥 막 해야 된다. 네. 어 그냥. 네. 뭐 재지 말고 네. 그냥 막 하자. 네. 어 그런 거 저희 하계장트는 그냥 막 하는 방송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슈가형이 거의 리더를 하고 있어요.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뭐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하계장터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 어떤 부재고요? 그 보여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막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인내와 고난의 네. 시간이라는 네. 부재가 있는데요. 왜 웃으세요 제작진분들. 아 네. 네. 이게 제작진이 해가지고 저희가... 고작 3명인데 뭔 제작진이 여기 그래서 사람들 아 네 아니 있어 보려고 네. 그냥 아니 뭐 아니 아, 얘는 제작진도 없이 방송해 네. 이런 네. 되게 그런 거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생각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돌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과 인내 그 역경을 이제 네.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5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이요? 네, 무슨 네. 영상이 나올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네. 제이홉도 모르고, 네. 제작진분들은 네. 알고 있죠. 그래서 네. 5가지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리액션을 딸 겁니다. 아, 리액션이요? 아무런 리액션 하면 안 돼요. 아무런 리액션 하면 웃겨도 웃으면 안 돼요. 무서워도 웃으면 안 돼요. 무서운 척 하면 안 돼요. 괜찮은데요? 슬퍼도 슬픈 척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단계별로 5가지가 있어요. 1단계, 뭐 2단계가 있는데, 네.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지는 사람, 네. 벌칙, 뭐 할까요? 뭐, 정해야죠. 또 네. 벌칙이 없으면 게임도 재미없죠. 네, 생각해봤는데, 네. 저번에 한번 제가 브이앱, 홍콩에서 브이앱을 하다가, 네. 코로 리코더 불기가 나왔어요. 코로 리코더 불기요? 그거를 다음 화장품 2화 오프닝 때 완벽하게. 꼭 그렇게 어렵게 가야겠습니까? 오랜만에 오프닝을 했는데, 그. 아니, 그리고 2화가 2부, 아, 2부로 불기도 했는데, 코로 어떻게 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오프닝을 딱 하자마자, 방송 딱 키자마자 그렇죠. 네. 한 곡을 완곡하고 네.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나만 되니까 네. 그리고 안 걸리면 되잖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5단계까지 정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 네. 정말 얘네 정말 네. 인내와 고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바로 저희가 밖으로 나와서 배드민턴 할 거예요. 배드민턴 네. 아 정말 짜여진 거 없습니다. 그냥 네. 그냥 가서 배드민턴 해가지고 지 네. 사람 그냥 코로브리 코로브리 네. 그래 한번 해봅시다. 네 참 아 정말 막하는 방송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급자족 콘텐츠 네 솔직히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아 이 사람 웃었네 아니면 얘 방해했네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네. 아유 무슨 인트로가 이렇게 길어요. 알았어. 자 해봅시다. 자 그럼 대결을 하는 건가요? 네 하는 겁니다. 그럼 약간 우리 네 좀 약간 이렇게 대결 구도답게 막 약간 눈썹도 하고 막 그럼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막 지지 막 CG 효과 넣어주겠지. 처음 하는 VOD니까. 일단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됐어. 내가 잘 해줄 것 같다. 민망합니다. 자, 아 1단계 좀 약할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약간 좀 약할 것 같은데 아 뭐 이 정도는 차분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볼까요? 평소에 리액션이 많다만 이런 것도 대결하면 또 안 웃습니다 제가 또. 식상해요.
그래 조금 많아요. 아, 조금 아유 왜 이런 명. 자 저. 이건 뭐 제 영상은 이 영상은 너무 제 영상은 제가 안 웃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봤어. 무슨 대사 뭐가요? 자 너무 시키거 너무 시키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집 가스 꺼놓고 왔나 싶어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자 너무 시키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거 1단계 아니에요? 1단계 기침이 나와가지고. 예? 아니 기침 나오죠. 여기 지금 인중답 떨어지는데? 인중답 인중답 왜 땀 흘리고 있어요? 아니 응? 아 그래요 뭐? 아, 뭐 한번 봐줍시다. 네. 아니 너무 쉽게 깜짝 놀랐어. 네, 너무 쉽게 끝났다. 아, 다른 사람이 좋아. 자 다시 합시다. 이건 아니지. 그래요 뭐 경고예요. 아 내가 경고예요. 뭐 더워가지고. 네 경고. 무슨 있었어? 옐로 카드 난리다. 아 누구야? 자 봅시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가 약하네. 아 진짜 너 아닌 줄 알았어. 아, 너무 제역 위주 아닙니까 이거? 얘 첫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내 영상이었으면 아예 그럼 반응 안 했지. 뭔가 싶었지. 이미 제가 모니터링 했던 거예요. 어 이거 웃을 때로 웃어놨습니다. 이거 약간 콧바람 없어요. 콧바람 없어야 돼요. 코 간지러워. 아 이제 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무표정 하죠. 아니 혹시 진지해요? 진짜 진지해요 우리는. 나 이거 알고 있었지. 야 이거 나 알고 있었지. 진짜 이거 사람들 정말 짜고 쳤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제욕 진짜 몰랐지 제욕은. 저 그때 몰라 그랬어요. 네.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머리는 왜 그럴까요? 야 약해요 역시 약해요. 네. 아까 제가 웃었던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셨던 거죠. 자 봐준 거죠 그냥. 아유 진짜. 자 2단계 갑시다. 2단계 네, 우리 아직 야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제욕이. 아 이거 다 제욕이요. 이게 부제 뭐 슬플 때 꺼내 보세요. 슬플 때 꺼내 보세요. 아 지금 마음이 많이 슬퍼요 저 지금. 네, 지금 전체 한번 해주세요. 아 좀 많이 슬픕니다 지금. 아. I will not let you destroy my world. Ice cream cake, ice cream cake, ice cream cake. 왜? 무슨 일 있었어? 만족? 맞아. 왜? 자, 센스 진짜. 아, 센스 진짜. 1대1이다. 어, 왜? 왜? 이거 웃겼어? 웃겼어, 이거? 야, 이거. 왜? 웃겼어? 아니, 내가 모르는 거니까 웃기네. 아, 떠난다. 아, 그렇죠. 빨리 말 읽어서 진짜 아, 야 이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거 덥다야. 아꼭 입어야 되나요? 아 너 확인한테 수화를 위해서 입고 왔는데 수화가 없네 이거. 두땀 쩔어요 지금. 막 흘러내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자 진정하시고
자. 아 이거 아 이번 코비였어 나. 이게 뭐라고 어. 니코도 불기가 뭐라고 그렇게 하기 싫으냐. 1대1이에요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어. 2단계에서 아, 좀 힘든데. 볼까요? 어. 아, 잠깐. 10초. 가볼까요? 아까 네 영상만 나눴었네. 아니 이게 내가 아까 그 영상이 계속 기억이 나와요. 아니 근데 왜 겨울이 나와가지고 진짜 아 나 힘들었어. 아니 아 김태 얼굴만 못 먹게 지금. 맞아요. 아니 더 가봅시다. 네. 일단 뭐 승패는 결정 났고. 아 가봅시다. 아 이제 안 올 자신 있는데 진짜. 아니 이거 봤는데. 아, 봤어요. 그냥 상황이 이거 실제로 봤었어야 했어. 이거는 왜 웃겼냐면 저 탈이 저기 있는 게 웃겼어. 아, 나 참을 수 있는데. 맘미 아, 이제 얘 얼굴만 보고. 하이. 힘들었어. 아, 울지 않았어요? 이거 안 웃겨요? 거울에 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 나한테 불리한 영상입니다. 아, 이거 뒤로 갈수록 더 웃기네. 아, 우리가 너무 웃음이 해프네요. 아니, 그. 지금 준비된 게 많은데, 벌써부터 웃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패배는. 아, 제가. 져서. 리코더를 코로 원하시는 곡 아무거나 잘하시면 돼요. 뭐 떳다다 비행기도 좋고요. 네. 아, 저 쉬운 거 하겠습니다. 저 진짜 그 리코더 못 불어요. 입으로도 못 불어요. 저는. 네. 쉬운 거 하겠습니다. 네. 벌칙 당하는 입장에서 2회 벌칙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2회요? 네. 이게 근데 뭐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눈으로 성냥 부시기 이런 거. 꼬꼬마. 아, 눈으로 성냥. 아, 네.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네, 너무 과학적이죠. 아니면 코로 단소 불기 약. 아, 코로 단소 불기요? 코로 단소 불기요? 입으로 그건 진짜 리얼 입으로도 불기 힘든데. 아니 뭐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럼 그 다음 벌칙은 이제 벌칙자가 네. 정하는 걸로. 그러면 그 2회 때 그래요. 2회 때 여러분 여러분들 어쨌든 1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1회 방송 살아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2회 때 봐요. 네. 2회에서요. 뻥이 장터 뻥이 장터 문 닫겠습니다. 안녕. 안녕.